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에게 망한 남유다 백성들이 참 비참해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절망적인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 이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고맙게도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되돌려 보내는 유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덕분으로 이제 BC 537년경부터 이제 1차와 2차에 걸쳐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은 다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기쁨을 누렸는데 이제 오늘 읽은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어딨냐 하면은 바로 이 즈음에 자기 조국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방 나라 페르시아 수도 수산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에스더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왕에 대한 소개로 이 에스더가 시작되는 것도 참 독특하고요. 이 에스더의 특징은 잔치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이 뭐 성경 시작부터 이제 잔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2절을 한번 보세요.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잔치로 시작되는 게 에스더인데요. 5절에도 한번 보세요. 이날이 지남의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또 9절에도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계속 잔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아니 에스더서에는 무슨 잔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 아니 에스더서는 그 1장 시작부터 그 왕이 배설한 잔치를 나타내는데 뭘 이렇게 그렇게 상세하게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가능한 책이 에스더서예요. 그 제가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에스더서를 쭉 살펴보다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요.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한 잔치를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뭐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한 이 잔치의 특징이 뭐냐? 거기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한 잔치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 4절에 보면 그가 왜 이렇게 연일 잔치를 배설하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선명합니다.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뭐하기 위해서요?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연일 잔치를 배설하는 아하수에로의 왕의 그 심리를 이렇게 딱 단정 짓습니다. 이건 자기 과시를 위한 거다. 잔치 도중에 갑자기 자기 아내 왕후 와스디를 불러들이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예요. 이 1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누가 명령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했습니다. 왜 명령했느냐? 성경이 그 다음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뭐 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딱 명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자기 과시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강력한 특징 중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지금 뭐 믿음이 자라고 있나? 믿음이 후퇴하나? 이걸 점검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면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내 안에서 이 자기 과시의 욕구가 얼마나 불같이 일어나고 있느냐?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생기는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둘째 돈을 사랑하며 셋째 자랑하며.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봉사하는 뭐 여러 기관의 분들 마음 안에서 어떤 내면의 동기가 일어나고 있는가,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가, 여러분이 평가하는 거 평가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은 겉만 보기 때문에 저의 속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제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동기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점검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됩니까? 내 안에 자기 과신은 없는가? 내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아주 유능하고 탁월한 목사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페라 공연하는 분들 사이에 그 떠도는 말이래요. 이 용어가 있는데요. 안다 박수라는 게 있대요. 안다 박수. 이게 참 재밌는 박수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 이 연주자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거나 지휘자가 지휘하고 나면 이제 그 곡에 따라가지고 여운이 남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곡이 다 끝났는데 그 짧은 몇 초 동안에 그 음악이 주는 여운을 그 몰입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안다 박수는 뭐냐? 이럴 때 꼭 그 예의 없고 매너 없고 애들 말로 그 싸가지 없는 이런 관객들은 곡이 끝나기 전에 막 박수를 치는데 이게 안다 박수래요. 그 왜 곡이 끝나기도 전에 막 박수를 치느냐 하니까 그 사람 심리 속에 나 저 음악 알아. 여기 끝나는 걸 내가 알아. 그래가지고 과시를 하기 위해서 치는 박수가 이게 안다 박수라는 거예요. 이 중에 안다 박수 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축도 끝나기 전에 그 나가는 것도 나쁜 일이고요. 공연 끝나기 전에 박수 치는 것도 나쁜 일입니다. 이 안다 박수의 심리 속에도 그 자기 과시의 심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이 저급한 욕구를 억누르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로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을 보면은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발견한 두 구도가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모양인데 그 안에 두 구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5절에 나오는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하나는 6절에 나오는 은밀한 중에 계신데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는 참 어리석어가지고요. 아, 저 사람이 그냥 막 새벽 기도도 나오대? 저 사람이 막 철학 기도도 나와서 기도하대? 우리는 그것밖에 보질 않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둘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는 뭐예요? 5절에 나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절에 나오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고. 이 하나님은 이 중심을 그렇게 보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자기 과시라는 게, 자기 과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형 성경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 바울의 통찰력이 참 우리 안에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구도로 보면은요, 자기가 자기를 많이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어떤 구도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칭찬 않을 확률이 높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걸 위해서는 우리는 자꾸 자기 과시를 억눌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한 잔치의 첫 번째 의미라면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허영입니다. 허영. 4절에 보면 잔치가 무려 180일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긴 잔치가 끝나자마자 아하수에로 왕은 연이어 다시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게 얼마나 화려했는지, 자 6절 7절
저 혼자만 읽기에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 얼마나 화려한가를 느끼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와, 이 대단한 그 잔치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인 첫 번째 특징, 자기 과시는 필연적으로 허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베를렌 효과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 어느 골동품 가게가 있는데요, 거기서 다루는 많은 이제 골동품 중에서 유독 이제 어떤 이제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손님들이 딴 건 다 찾는데 이 골동품을 구입하지 않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가게 종업원이 그 정리를 하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이 가게 물건 가격을 정리하면서 실수로 공 하나를 더 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 그 100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손님, 저 종업원 실수로 공 하나 더 붙여서 1000만 원을 매긴 거예요.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100만 원 할 때 그렇게 안 팔리던 게 하루 만에 이 1000만 원 하니까 팔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를렌 효과예요. 이 배경도 가격이 높을수록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 이게 베를렌 효과라면 이 효과는 뭘 기반으로 한 겁니까? 허영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허영이라고 생각해요. 이 베를렌 효과를 한국 교회 가게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가가지고 소위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명품 가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이게 이렇게 싼 가격일 수가 없는데, 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명품들에게 이 베를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베를렌 효과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사치와 허영에 들던 인간의 심리가 거기에 반영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천은 목사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 그 스스로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몇 가지 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저에게 종종 이렇게 명령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 원리를 가지고 저도 저를 많이 명령하는데 하나가 이거예요. 이찬순 목사, 접니다. 헛멋들지마 너. 헛멋들지마. 이걸 자꾸 저에게 명령을 해요.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한 이만해지면요, 이게 정말 헛멋들기 쉬운 위치예요. 어디를 가도 꼭 그냥 그 교역자 대동해서 다니고 누구 운전시키고 운전수 고용하고 큰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인간 내면에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저에게 명령해요. 근데 헛멋들지 마. 네가 뭘 했다고 헛멋이 드냐, 네가. 제가 저에게 그렇게 자꾸 그렇게 경고를 보내면은 이것이 참 효과가 있는 걸 느낍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 자꾸 명품을 좋아하고 이 베를렌 효과에 그 자꾸 영향을 받는 성도님이 계시면 여러분에게 자꾸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박수영, 우리 집사람입니다. 너 헛멋들지 마. 아,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자꾸 이거를 다스려야 돼. 왜? 이게 이 허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한 잔치의 세 번째 의미가 뭐냐? 분노예요, 분노. 12절을 보면 그 화려한 잔치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그 다음 보세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도다. 세상에, 이게 놀라운 인생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한 그 잔치가 울분과 분노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 과시, 허영이 크면 클수록 그 인생의 허무가 자리 잡고 허무한 그 인생 자리에는 늘 남을 향한 분노와 울분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 이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잔치로 시작하면 뭐합니까? 끝이 울분과 분노로 끝나는데 우리가 과정에 뭐 좀 고생을 하고 힘이 들어도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우리 막바지가 가면 갈수록 윤택한 인생 이게 바람직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진짜 축복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 지금보다 5년 뒤가 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쓰는 김에 좀 더 쓸까요? 지금보다 5년 뒤, 5년 뒤보다 10년 뒤가 더 윤택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진짜 받아 누리시려면 아수에로 왕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과시와 그 자기 과시에서 나오는 이 사치와 허영 이건 반드시 우리를 허무의 자리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에스더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처럼 아수에로 왕이 배설한 잔치의 의미를 세 가지 자기 과시, 허영, 분노 제가 이런 코드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에스더서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서론격으로 이제 이 에스더서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포인트.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그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에스더를 읽으실 때 전체를 관통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관통하는 포인트가 뭐냐? 에스더서 전체를 관통하는 첫 번째 포인트. 아수에로 왕의 길과 에스더의 길을 비교하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수에로 왕하고 에스더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나 부러워할 성공한 인생. 겉보기에 성공한 인생이 이 두 인물 아닙니까? 아수에로 왕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나와 있고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 180일 동안을 잔치를 벌여도 모자라지 않는 부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수에로 왕이에요. 그리고 이 점은 에스더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그 아수에로 왕의 그 부부간의 갈등으로 결국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이제 공개 모집으로 뽑힌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는데요. 이게 모든 여성들이 부러워할 그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 잃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 밑에서 자란 무명의 에스더 입장에서 이게 보통 성공입니까? 이게 두 인물의 공통점이에요. 자, 그럼 차이점은 뭐냐? 둘 다 그렇게 입지전적인 성공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아수에로 왕은 그 복된 행운의 자리를 가지고 자기 과시, 허영의 길로 나아갔고 에스더는 그 축복된 성공의 자리에서 자기를 위한 길이 아니라 이웃, 민족, 어려움을 당하는 자기 민족을 살리는 쪽으로 그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거.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왜 제가 이번 특세 때 에스더를 살펴보기로 했냐면 오늘 우리 모든 인생 앞에는 이 두 갈래 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스더 4장 16절 한번 보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시가 돼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라. 이게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에스더 입에서 지금 이게 이런 용어가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방금 세상에 부모 없이 자라가지고 사촌 오빠 밑에서 그렇게 자랐던 이 초라한 에스더가 온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직후에요. 이게 지금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막 자기를 꼬집으면서 황홀경에 빠져 있을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그 위기를 만난 동족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뭐 들리긴 하지만 그 눈 한번 질끈 감아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동네 사람들까지 뭐 다 도와야 되나? 그러고는 왕과 더불어 그 잔치, 이 에스더서의 특징은 잔치인데 늘 그냥 파티나 하면서 자기 인생을 즐길 수 있던 사람이 에스더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게 에스더예요. 더 중요한 거 이게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안 되는 게
이런 관점에서 저는요, 오늘 이 어려운 한국교회, 이 말세를 당한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또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한 단어로 요약하러 간다면 저는 고뇌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 그냥 사업이 잘 되고 막 자식도 막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래서 난 뭐 고뇌란 게 없어. 그냥 뭐 사는 게 행복이야. 그게 변질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한 서른 몇 명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그냥 교회가 잘 안 돼가지고 막 고뇌하고 맨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큰 교회가 되니까 뭐 고뇌고 뭐고 하나도 없고 막 행복하기만 하면 저는요, 싹꾼이에요. 이 큰 교회, 작은 교회 문제 아니에요. 성공하고 성공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진정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아파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고뇌해야 돼요. 뭐가 타락이냐? 고뇌가 없는 그게 타락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게 바로 변질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온통 아수에로 왕처럼 내 거 내가 써야지 뭐 180일 동안 잔치나 베풀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건 변질이에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내년부터 저희 교육관에서 이제 한 지붕 두 가족 교회 이제 분리 개척을 시작하려니까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고민하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교회가 한 1,000명 좀 더 되는 교회인데요, 분리 개척을 했는데 한 120몇 명이 그 교회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야,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그 교회가 10분의 1이 따라간 거예요. 우리 교회로 치면요, 2,000명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려서 그 목사님께. 그래서 목사님 언제 개척하셨고, 개척하는데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뭘 어떻게 하셨고, 한참을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요. 맨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분리 개척하는 과정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이제 그걸 제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니까.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했더니, 아, 이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정말 힘든 게 하나 있었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더라, 마음이. 야, 그 한마디가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두 번에 걸쳐서 분리 개척을 했는데, 그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저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 창고 안에 물건 내줘서 마음이 아프다 그런 거 아니고요. 영혼을 상대하니까, 사람이 뭐, 1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한 사랑하는 성도가 이 품을 떠나서 나간다는 건 그건 아픔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살점이 뜯어지는 아픔이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한참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요. 우리 둘이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또 분리 개척해야지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이런 어리석은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야만 된다고요?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또 분리 개척해야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아수에로 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에스더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 특새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매 특새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세요. 사실은요, 특새 때마다 육체적으로 힘든 기간도 없지만 특새 때마다 제 영이 충만할 때도 없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특별 새벽 부흥의 맨 마지막에 꼭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요, 이제 바깥을 위해서 쓰는데요. 이번에 무슨 제안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여러분 그 송파 새 모녀 자살 사건 아시죠? 경제적으로 찌들려 더 이상 탈출구가 없어서 새 모녀가 자살한 그 사건,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지 아십니까? 남산에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 보세요. 온 지역마다 교회들이 다 점령해가지고 빨간 십자가로 그냥 대한민국을 다 뒤덮어 놓은 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구석구석에 교회가 있는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이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탈출구가 없어서 새 모녀가 자살한 거는 그래서 좀 과장하면 이건 100% 우리 교회 책임이지 이게. 이번에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요, 에스더스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 애썼던 에스더를 살피고 우리가 토요일날 헌금해서 펀드를 조성하려고 해요. 긴급 부조 시스템. 그래서 이제 성남시 복지공무원하고 잘 연대를 해가지고 이런 송파 새 모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막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다 못 막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교회가 있는 이 지역만큼은 우리가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나설 수 없는 정부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영역의 분들을 찾아내가지고 우리 이분들을 살리는 일을 좀 하자는 거예요. 도전이 생기십니까? 이번에 헌금 듬뿍 해야 되겠군.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여전히 그 풍부한 마음을 가지고 아수에로 왕의 길로 나아가는 이런 모순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직이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번 특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을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길, 그냥 자기를 과시하고 허영에 들떠서 사치하고 그래서 결국은 허망한 그냥 울분과 분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아수에로 왕의 길을 우리가 가지 아니하고 비록 험난한데 이거 죽으면 죽으리라 비장한 각오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었는데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리는 에스더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에스더 전체를 관통하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배후에서라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에스더서의 특징 몇 가지가 하나는 아까 잔치가 많다 그랬고요. 또 이 에스더서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이 놀랍게도 에스더서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마 66건 가운데 유일한 케이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역사적으로 이 에스더스가 많이 참 순환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개혁가 루트 같은 경우는 에스더스를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전수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성경에서 에스더는 빼야 된다 그 말을 그렇게 돌려 말한 거 아닙니까? 칼빈 같은 경우도요, 자기 생애에 에스더서를 가지고 설교한 게 평생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참 혹평을 당한 성경이 에스더서인데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비록 거기에 단어로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서만큼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체취가 에스더서만큼 많이 느껴지는 성경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이거 떠들고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뭘 믿어야 됩니까? 오늘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오늘 혼미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탐심이 걷어내지고 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게 그게 에스더스예요. 이번 특새 기간 동안에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내면 안에 입으로 하나님을 하루에 뭐 1000번을 대내든 100번을 대내든 한 번을 대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깊은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신이 에스더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먼저 이 에스더서를 몇 주 동안 살펴보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예감이 뭐냐 하면 하나님 꼭 그 제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이게 반드시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의 통로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위로가 됐냐 하면은요, 사실 제가 지도자가 자꾸 그런 걸 내색하면 안 되니까 내색을 안 해서 그러지 저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2년 전에 1만 성도 파송 운동 선포하고 이제 8년 남았고 2년 세월이 뭐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제 8년 남았는데 8년 뒤에 과연 저 서영 교육관을 되팔고 그리고 여기 성도 중에 4분의 3, 1만 5천 명 정도가 약한 교회로 작은 교회로 가시고 여기는 한 5천 명, 왜 5천 명은 남아야 되느냐면요, 우리 지금 장애인 복지관 여러 그 시설들을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5천 명은 남아야 이게 유지가 된다는 제 그냥 가벼운 생각이에요. 이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잘 될까? 8년 뒤에 정말 여기에 5천 명 이하로 이 성도가 주는 일이 일어날까?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는데요.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뭐냐? 네가 정말 다른 의도 없이 네가 정말 에스더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내가 개입한다. 네가 못하는 거 내가 한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이찬수 목사 너가 더불어 행복하고 더불어 기쁘고 더불어 같이 살면서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신을 저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에스더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맨날 입술로 주여 주여 떠들고 맨날 주님 주님 이렇게 외치지만 사실은 실상은 우리가 추구하는 건 아수에로 왕의 길이라는 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고 십자가를 들이퍼부은 것처럼 많지만 매 강단에서 떠드는 거는 에스더의 길을 간다라고 그렇게 소리쳐 외치지만 교회가 지금까지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아수에로 왕의 길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게 오늘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대해 누가 반박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에스더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아수에로 왕이 겉보기에 너무 화려하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자랑해서 그것이 삐까뻔쩍한 인생 같지만 저 인생은 반드시 공허, 허무, 울분과 분노로 끝맺을 수밖에 없다. 제발 믿음 좀 가져라, 믿음 좀 가져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하고 그 부귀영화를 너 자신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우리 연약한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눌 때 너도 살고 그들도 사는 길이 열려진다. 여러분 우리 기왕 예수 믿는데 우리 생애에 이거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한번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비록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힘든 길이지만 이것이 나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살리는 다 같이 승리하는 길인 것을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그걸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년 남았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진행하는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결하게 다른 의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에스더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주변의 많은 작은 교회들이 더불어 행복한 그 놀라운 해법 이것을 추구하는 분당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에스더서를 준비하면서 옛날 우리 윗대어른 안희숙 여사를 위시해서 옥중에 감옥에 죽으면 죽으리라 눈물로 부르짖었던 그 어른들의 체취가 느껴졌는데요. 그 중에 옥중 성도 안희숙 여사님이 만든 찬양이 맴돌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가사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이게 좁은 길 가는 에스더의 길,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부터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결론을 맺으면서요. 요즘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여기 수많은 에스더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 바보 같은 게 어디냐고. 오늘 여러분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아니야 네가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야.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실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그 확정된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에스더의 길이 이렇습니다.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레니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에스더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 이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어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여러분 이렇게 노래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에스더의 길을 걷는 우리 삶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담고 힘얻어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힘을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의 아버지 에스더의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을 불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수르 왕의 길을 그 길을 갈망하는 내 본성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주님 향한 믿음으로 이것을 잠재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자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제 우리 마음과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놀라우시는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이것을 맛보아 주님을 의지하며 한결을 만들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알게 하신 주님의 그 귀신 내가 오늘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부어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제 아버지의 은혜를 받니다. 우리 이제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또 다시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계속 몇 주 동안 저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여러분 아수에로 왕의 길로 가기를 갈망하는 탐욕적인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참 외로운데 에스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이 시간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길 아닙니까? 성령님 심하다 때마다 연약한 내 마음에 개입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그리고 아직 내가 연약해서 자꾸 나는 아수에로 왕의 아버지 자기 과시 그런 허영의 길을 목말라 추구하는 연약한 저입니다. 아버지, 화려해 보이는 그 길이 그 끝에는 흠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실 때 믿음을 가지고 험하지만 힘들지만 좁은 길이지만 에스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 주시기 원합니다. 울분과 분노로 마무리되어는 그 아수르의 왕의 길을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면 이 시간 한 1, 2분 조용히 묵상하실 때 제가 여러분을 위로해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성령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용기를 주시고 네가 가는 그 길이 결코 헛되질 않아. 네가 가는 그 길이 결국 너도 행복하고 네 이웃도 행복한 바로 그 길이야.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 일어나 달려가라. 나와 함께 걷는 그 에스더의 길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에스더를 꿈꾸며 에스더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기를 갈망하며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소중한 주의 자녀들의 눈물에 아버지여 아름다운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위로해 주시고 말씀 들려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손 붙잡아 주셔서 흔들림 없이 에스더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의 아버지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수르의 왕의 그 길을 갈망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아버지께서 잠재워주시고 녹여주셔서 아버지 모든 인생이 끝날 때 참 이 길이 옳은 길이었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에 에스더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잘 박힌 못처럼 내 심령에 이 진리 교훈의 말씀이 자리 잡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찬양 494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 이 시대 에스더 길을 걷는 모든 분들에게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대 에스더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 걸을 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여러분이
사실을 아십니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